안녕하십니까. 한현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85페이지죠. 권리변동에서 1, 권리변동의 서설입니다. 1번 문제죠. 권리의 원시취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곳은 이렇게 나와있죠. 기억, 무주물인 동산인 선점은 원시취득입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주어지니까요. 니은번,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은 승계취득이죠. 대표적인 뭐죠? 포괄승계네요. 디귿번, 회사의 합병도 승계취득이고 포괄승계입니다. 답은 이미 나왔네요. 답은 뭐죠? 3번, 니은 디귿이죠. 1번, 시효취득도 원시취득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거고요. 니은번, 건물의 신축은 명백히 원시취득이네요. 2번,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억. 준물권행위라는 건 뭐죠? 물권 이외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하고요. 따라서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준물권행위고요.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기억, 지명 채권의 양도는 준물권입니다. 여기서 지명 채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 어려워요 하시는데, 일반적인 채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명, 채무자가 뭐죠?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무기명 채권은 뭐겠습니까? 뭐, 백화점 상품권처럼 채무자가 기재가 안된 경우, 뭐 이런 걸 말하고, 지명 채권하면 그냥 채권으로 읽으시면 되겠죠. 니은번,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뭐가 되죠? 요물 계약이고요. 디귿번, 추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가 되죠? 단독행위죠. 그래서 무권대리행의 추인은 단독행위 맞네요. 1번 X입니다. 답은 4번이죠.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인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상대적 소멸이라는 건 뭔가요? 특정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소멸이거든요. 따라서 5번.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권리 상실은 상대적 소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주면 구권리자는 권리가 소멸되고 구권리자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상대적 소멸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다음 법률 사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치효 완성 전에 하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고요.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대표적인 계약이죠. 이것도 참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약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되지 않나요? 식당에 전화해서 저희 가족 5명이 갈 건데 예약 좀 합시다. 안 됩니다. 그럼 예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방 예약이든 쌍방 예약이든 무슨 예약이든 예약은 반드시 뭐예요? 승낙을 얻어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이고요. 따라서 단독행위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죠? 왜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구성분자로서 법률 사실인 것이지 법률인 것은 아닙니다. 4번, 채권 양도의 승낙은 채권을 양도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5번,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연착의 통지는 연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관념의 통지죠. 특히 여기 이 문제에서 1번, 채무 승인,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승낙, 연착 통지는 관념의 통지라는 건좀 숙지해 두시면 문제 풀때 편합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그 연결이
가장 바르게 된 것은 1번 무중을 선정은 사실행위이긴 하지만 혼합사실행위이기 때문에 X고요. 2번 선이 악이는 관념적 용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는 혼합사실행위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 아 잠깐만요. 아하.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지만 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채무 승인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예요. 근데 취득시효가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단독행위로 평가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전에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 왜요?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의 폭이기 때문에 단독행위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번 수중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여자의 용서의 의사표시는 용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감정의 표시이기 때문에 5번도 먼저 X죠. 따라서 맞는 것은 3번만이 답입니다. 6번 다음 중 관념의 통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3번 이행 최고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죠? 관념의 통지입니다. 1번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관념의 통지고요. 2번 공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공탁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고 사원총의 소집 통지도 이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고 채권장도의 통지나 채권장도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7번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2번 추인이죠. 추인 의사표시고 단독행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네요. 8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의사표시가 뭔가요?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니까 1번 팔겠다 원하는 바를 표시한 거죠. 사겠다 원하는 바를 표시한 거죠. 1억 원을 지급했다 돈을 주는 것은 사실행위지 원하는 바를 표시하는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4번 기증하겠다고 제의했다 원하는 바를 표시해 준 거죠. 5번 채무 전액을 면제해 주겠다고 했다 원하는 바를 표시한 것이니까 의사표시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 아닌 것은 자 법률 행위하면 계약과 단독행위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증여 계약이고 2번 3번 지상권 설정 계약 3번 전세권 설정 계약이죠. 4번 상속은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답은 4번인 거죠. 그다음 5번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이거 뒤에서 물권법을 다시 봐야 되긴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행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법률행위가 뭐냐면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법률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1번은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개념이죠. 법률요건이라는 것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말하고 그 법률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계기의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 효과는 의사표시 원하는 대로 발생하잖아요. 2번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 요건과 구별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소비대차로부터 발생한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이러한 청구에 응하여 변제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채구고 의사의 통지고요. 변제하는 것은 뭐가 되죠? 사실행위가 되겠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니죠. 4번입니다. 자, 준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물론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법률행위도 유추 적용이 되긴 합니다. 4번,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와 구별되나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 적용된다. 맞는 시문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X죠. 무효냐 유효냐 문제는 성립이 된 후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이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거죠. 자, 단독행위가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약을 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되니까 예약은 뭐가 되는 거죠? 계약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매매 일방 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다음 중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뉘게 되고요. 이 처분행위가 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채권행위는 뭔가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채권이 발생한다는 말은 상대방 입장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죠? 의무가 발생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의무가 발생한다.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해요. 따라서 문제에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를 찾으라는 것이죠. 다음은 뭐죠? 1번이죠. 부동산의 매매 예약. 예약을 한다 그래서 물권이나 물권 이해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채권행위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2번.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발생하죠. 물권행위, 처분행위가 되고요. 3번.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물권 이외의 변동, 권리가 변동되죠. 준물권행위가 되고요. 4번. 채무를 면제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되겠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니까 준물권행위가 되고 5번 전세권을 양도하는 것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니까 물권행위죠. 따라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아닌 처분행위가 아닌 거 채권행위는 1번 부동산의 매매 예약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증여는 계약입니다. 증여와 계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뭐죠?
요식 행위죠. 4번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성립하니까 물권이 변동되니까 준물권 행위가 아니라 물권 행위고요. 매매 계약을 하면 채권이 발생하죠. 매매 계약을 하면 재산권을 이전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매매는 대표적인 채권 행위가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매매 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 요건이다. 맞는 질문이겠죠. 4번 교환은 요식 행위다. X입니다. 교환도 대표적인 불요식 행위죠.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요식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법인 설립 행위 하나예요. 유언도 요식 행위이긴 하지만 유언과 같은 게 나올 건 아니고요. 왜 신속상법 상속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인 설립 행위가 요식 행위고 그 외에는 뭐죠? 불요식 행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디귿번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X죠. 자, 왜냐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예요. 따라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디귿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번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다. 맞는 지문이죠. 우리가 신탁행위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지문에 나와 있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와 그 다음에 양도담보. 양도담보와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신탁행위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해가지고 1번이 답이죠. 6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자, 우리가 효력 발생 요건, 유효 요건 하면 유동적 무효가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인 거죠.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요. 자기 앞으로 농지를 이전 등기를 못해요. 그뿐인 것이지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도 아닙니다.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는 2번입니다. 유효하죠. 왜 유효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유효하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한 거거든요. 1번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3번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후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니까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언제 무효냐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4번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무효입니다.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자, 우리가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세금 회피는 어떠한 형태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두 번째, 채무 회피,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세 번째,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투기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죠. 이걸 제가 수업하면서 말하세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5번 보시면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채무 회피죠? 돈 갚기 싫어서죠? 이런 거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더라도 이는 반사회 질서 범위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만이 옳은 것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권은 목적의 확정, 목적의 가능, 목적의 적법,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잖아요. 첫 번째 확정은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법률의 목적이 법률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이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잖아요. 2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에는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하지 못하거든요. 3번, 도박 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왜요?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니까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게 6에 나왔으면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같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아직 도박빚을 안 갚은 거잖아요. 이행 안 한 거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지만, 도박 채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아직 돈 갚은 것이 아니므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죠. 자,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특히 이중매매가 왜 무효라고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면 제3자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으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자, 목적이 가릅니다.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지만 뒤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좀 조심할 것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물리적,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그 범위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불능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요.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고의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문제를 가하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를 가거든요. 2번,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문제된다. 3번, 양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겠죠.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맞는 점이죠. 4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민법은 법률 행위의 일부 불능의 경우를 전부 불능으로 취급할 원칙으로 한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요. 5번이 답이죠. 왜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유효해야 책임을 지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따라서 5번처럼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무효다 그러면 무조건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5번이네요. 자, 9번 문제입니다. 반사회적 행위가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강박을 당했어요.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거든요. 1번,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 언제나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2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 보호되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3번,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 4번은 맞는 질문이고 5번 도박은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10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반복적이고요. 2번,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해줬어요.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죠.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죠.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반사회적 법률은 나쁜 짓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중매매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처분행위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답은 혼인 중의 자로서 본처 을에 동의하에 병가 첩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처와 이혼하고 본처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기로 약정하고 동거생활을 하던 중. 자, 그럼 일단 첩계약을 했는데 특징은 본처로부터 동의를 받았죠. 그래도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본처와 이혼하여 본처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는 것도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그건 다 무효인 거죠. 계속 보시면 동거 생활을 하던 중 갑병 간에서 정이 출생하게 됐다. 그러나 그 후 갑병 간의 불화로 첩계약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갑이 병에게 아파트 한 채와 정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자, 첩을 드리는 것은 반사회적입니다. 근데 첩을 내보내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헤어질 조건으로 해서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거나 또는 첩가의 자식에게 양육기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 첩계약 무효고요. 2번 이혼하면 서로 등재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고요. 3번 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한 약정은 2번은 뭐죠? 무효적이죠. 따라 답은 뭐죠? 2번이고 해소계약은 뭐죠? 유효고 또 해소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기로 한 4번은 뭐죠? 유효고 양육비를 주기로 한 것도 유효입니다. 이거로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끔 내는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처병이 있는 갑은 을녀와 첩계약을 하고 왜 항상 남자만 첩계약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한 채와 매월 생활비로 300만을 주기로 했다. 그 갑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 명의로 이전하고 을과 6개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일단 첩계약은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예요. 따라서 첩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요. 생활비는 줘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X죠. 2번 첩계약이 무효이면 본처 병도 당연히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죠. 3번 이행한 것은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첩계약은 무효고 취소 대상이 아니죠. 답은 뭐죠? 5번이죠. 맞는 것은 그죠? 자,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이전해준 아파트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상대방인 을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갑은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또 소유권이 이미 을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인 거죠. 13번입니다. 갑은 을과 도박으로 자기 돈 200만원과 도박을 구경하던 병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원을 모두 잃었다. 그 을과 외상도박으로 을에게 300만원의 빚을 졌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다 무효인 거죠. 도박 계약도 무효고 돈 빌리는 계약도 다 뭐죠? 반사적 법률은 무효니까 5번 갑과 을의 도박 계약 및 갑과 병의 금전 대여 계약 모두 무효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입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주지직과 같은 성직을 거래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그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만약에 이중매매를 대리인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으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죠. 아, 4번 안 읽어보게 당연히 무효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단정할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죠. 15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5번이 답입니다. 왜요? 이중매매를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이중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거든요. 따라서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반사회 질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6번. 너무 쉽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 4번입니다.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할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 계약은 당연히 반사회적이겠죠.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하지 않는다. X 답은 4번이고 주의하실 것은 5번인데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 세금 회피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고 맞는 질문이고 옳지 않은 것은 4번만이 답인 거죠. 자, 이번 강의 마지막으로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7번.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강요했어요. 자, 그러면 이중 매매인데 제2 매수인이 뭐 했습니까? 적극 가담했죠. 따라서 갑과 병 간의 이중 매매는 무효고 병의 등기는 무효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합니까? 을은 제일 매수인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 을은 자신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병에 대하여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 X죠. 다시 말해, 을이 병에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갑을 대의하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는 18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